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배드민턴 스트링 시에 첫 매듭 스타트 매듭 때 확실하게 안 빠지는 그런 매듭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뜨개질 중에 저 스타트를 말 때요. 스트링을 동그랗게 좀 길게 잡아주십시오. 굵게 매듭을 짓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고리를 그리고 이 끝부분도 좀 길게 좀 잡아주십시오. 길게 잡아서 동그랗게 보이시나요? 동그랗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원을 세 번 잡아주시고 동그란 게 세 개 나왔죠? 그리고 그 사이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, 또 두 번, 두 번, 또 세 번,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 됩니다. 조여주면 이렇게 굉장히 굵직한 굵은 첫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쉐어홀에 고텐션으로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 3-3 세 번 동그랗게 동글동글동글 해주고 그 사이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, 두 번, 세 번 3-3으로 해서 첫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